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11년 차 살고 있는 베트남 김태희입니다. 마다 거의 다문화가족 전체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자녀교육 저는 다 참여했어요. 네, 계속 참여하다가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사업팀에 올라가서 네, 현재는 통번역사 인하게 되었어요. 통번역인은 저는 그 조기 입국 대상자, 겨울 이주 여성 대상으로 언어라든지 아니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포시에서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네, 그 친구는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안내해주고 있어요. 일단 한국 사람이고요. 네네. 조금 잘생겼고요. 저 눈에서 잘생겼고 착하고 말은 거의 많은 많지 않고 잘 응원해주고 네, 손잘 잡아서 네, 저는 네, 좋아요. 아이가 세 명은 성격 다 다르더라고요. 네, 큰 애가 조금 약간은 말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말딱 하는 말만 하고요. 네, 예쁘고 둘째 아이가는 좀 애교쟁이도 많고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하고 네, 말도 예쁘게도 하고요. 그리고 막내는 애교쟁이고 그 성격상에서 저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막내는 활발하고 네, 말도 많고. 네. 어떤 때는 막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손잡아주고 할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해 주더라고요. 또한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님 계셔서 아이가 많이 돌봐주고 주변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는 응원해 주셔서 잘 해냈어요. 인보보건소 방문할 때 그때 검사하고 보니까 비타민하고 칼슘 많이 네,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산후 후에는 아이가 출생 후에는 어떻게 아기가 목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네,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더라고요. 산후 조리사 신청하면 집에서 네, 방문해가지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요. 아기도 봐주고 돌봐주고 네, 아기는 어떻게 모유 먹였는지 그것도 네, 해주더라고요. 참 좋았었고요. 그래서 김포에서 살기 좋은 지역이구나. 저는 가장 좋았던 곳은 대명항이요. 수산시장. 네, 저는 해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해문상은 많이 가게 되었어요. 나한테는 제2고향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 이렇게 김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짱이라고 해요. 어머님, 속상 많이 하셨죠? 그래도 저는 어머님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잘해드리고요. 아이가 돌봐주셔서 저한테 많이 가르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애들아, 엄마 사랑한 거 알지? 행복하게 살고 더 많은 시간에서 아껴주시고 사랑해 봅시다. 나 진짜 오빠 너무 좋아해. 오빠는 옆에 해주고 내 아이가 세명 아빠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아이가 더 함께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